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이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절벽에서 한 남자가 부러져 가는 나무를 한 손으로 겨우 붙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남자의 등에 노인이 한 사람 엎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이 남자가 나머지 한 손으로 젊은 여인의 손을 잡고 있고 그 여인의 가슴엔 아기가 있고 여인의 등엔 또 다른 아이가 엎여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그림하고 똑같은 인생은 아니십니까? 절벽에 겨우 매달려서 한 손으로 부러져가는 나무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처자식을 붙잡고 생각만 해도 고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운말 성경에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아.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라고 했죠.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해, 괴로운 인생 바다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넉넉하고 부족한 게 없어 보여도 알고 보니까 인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것일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를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